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6월 17일 금요 경마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뭐 다적중과 중배당 고배당 골고루 다 잡았던 그런 한 주였고요. 자, 이제 6월 셋째 주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예상방송을 제가 한 5시, 오후 한 5시, 6시쯤에 방송을 다 찍고 나서 저희 PD한테 남겼는데, 우리 PD가 업로드를 했다는데 그게 뭐가 에러가 났나 봐요.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재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금요 경마는 뭐 달러 박스도 그렇고 찍어먹기도 그렇고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달러 박스보다는 대가리에 찍어먹기 후차 경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 박스가 많으면 좀 혼종 경주가 많은 날이고, 찍어먹기가 많으면 인기마 접전이 더 많은 날이고 그렇죠.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지합니다. 제주 경마가 2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이 2, 3, 6, 8 경주.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제주 후반부 2개 6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중간에 3경주와 8경주입니다. 38 광땡.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주하고 승부처가 똑같더라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제주 267, 부산 2368.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씩씩하게 한번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잘 기억들 해두시고, 자, 이제 내일 6월 17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 전에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셔도 되고요. 내일 입금하실 분들은, 경주 당일 입금하실 분들은 한 9시 이전에 조금 이른 시간에 좀 입금을 해 주셔야 저희 운영진들이 처리하기가 좀 편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 17일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6월 17일 금요일 제주 2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레이스 포인트를 잘 보시면 능력세 별로 차이가 없는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아마 현장 가시면 이 3번마 신대륙이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자, 김용섭 기수로 바꿔놨죠. 조희연 기수가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유미라 기수가 한 번을 탔는데, 착수권 언저리에서 3착 한 번, 4착 한 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김용섭으로 불러놨습니다. 자, 이준호 마반에서 조희연이를 좀 밀어줄라 그런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연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주, 최고 연주 시리즈에 그 우정한 마주님이 이준호 조교사 쪽 방에다가 마피를 좀 넣어주면서 조희연 기술을 좀 밀어줘라 이렇게 오더를 내렸어요. 조희연 기수가 좀 잘 해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썩 눈에 도드라지질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조희연 기수였는데 요번에 김용석으로 바꾼 걸 보면 뭐 이빠이 한번 타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직전 경주 착승권 4차권인데요.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번 경주 만만치 않은 제가 혼전 접전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3번마 신대륙이 계속 가는 척만 보이고 한타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자, 이마필 말고도 이 직전 경기에 자리가 밀려가지고 강수환 기수가 외곽 돌면서 아쉬움 남겼던 신우 여신이 있고요. 이 4번마 광해전차라는 마필도 우전지 파행으로 취소가 됐다가 재검 다시 받고 나오죠. 이게 뭐 재검받을 때는 후미로 밀렸었는데, 이 마필도 이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죠. 2월 11일 날 선입전기 하다가 한타 부족했었는데, 자, 는건뭐 그냥 통과의 의미를 둔것 같고, 김원건이의 광해전차. 자, 다음에 6번마 신의 공주라는 마필이 약간 덜 가는 모습이었어요.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덜 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취입으로 한방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7번마 힐링 제주도, 직전 경주 끝걸음, 공백 이후에 나왔던 경주였죠. 직전 경주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이 9번마 얼룩돌풍이라는 마필도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취입력, 요것도 한방 때릴 수가 있는 놈입니다. 자, 이렇게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3번마 신대륙이 좀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연 때문에. 하지만 요번 경주, 요 위에 올려놓은 대로 직선에서 요놈이 취입으로 대가리 따고 날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달러 박스 한 놈, 취입으로 날라올 놈, 한 놈을 노리면서,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신대륙하고 들어와도 한 방이고, 신대륙 부러지면 배당까지 노리는 경주가 되겠죠. 자, 과천, 제주 2경주,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제주는 이제 6경주와 7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죠. 제주 6경주, 7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제 후반부 경주 6경주, 제가 후반부 경주로 잡았는데, 복승률 100%입니다. 10번마 대성 여왕이죠. 10번마 대성 여왕. 자,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자, 요거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대성 여왕 7번 나와가지고 우승 3번, 준우승 4번. 예. 7연속 입상인데요. 자, 이제 8연속 입상에 도전을 하는데, 자, 요번 경주는 부담 중량도 똑같아요. 뭐 직전 경주 뛴 올레요정한테 직전 경주 요놈이 졌었죠. 그러다가 요번 경주 올레요정하고 또 같이 붙었습니다. 7번마 올레요정하고. 요번에는 올레요정을 요놈이 이길 수가 있겠다. 직전 경주에는 올레요정이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었는데, 자, 요번 경주는 7번 게이트로 내려왔죠. 7번 게이트로. 뭐 문현진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요번에는 10번마 대성 대왕이 대가리다. 뭐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박성광이가 어차피 이거는 선취평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대성 여왕을 대가리로 놓고,
이틀범마 원래 요정은 바치고만 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칠범마 원래 요정을 이길 놈이 또 붙여먹을 놈이 조철의 레이더에 또딱 걸려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상당히 전개가 꼬였던 놈이고, 요게 지금 배당이 삼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가리에 붙여서 글쎄요 한 15배 정도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안 팔리는 빼판짜리 안아짜리 한 놈을 강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배당 한 15배 전으로 봅니다. 10번마 대성여왕을 놓고 요게 한방 걸리면 짭짤한 찍어먹기 한 방이 되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아마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기분 좋게 한방 때리고 갈것 같습니다. 뭐 7번마 올레요정하고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요.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안아짜리 한방 기대하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두 번째 메인, 자, 제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7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자, 레이팅 110점까지.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를 놓고, 펜싸인데 예측권 20장, 상한가 1000만 원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1000만 원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 예측권 20장인데 왜 1000만 원밖에 안 되냐. 저는 저쪽 놀이터 쪽으로 얘기해서 거기 요새 대부분이 다 상한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상한가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으니까. 자, 7경주, 암튼,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창마필이 또 어질어질합니다. 뭐 8마리 출주긴 합니다만은 1번 미래역사 빼고는 다 팔리게 생겼어요. 요거 1번 미래역사 빼고는 다 팔리게 생겼는데 7경주 잠깐만요. 레이팅 110점까지면 한 1.5군이죠, 1.5군. 레이팅이 200점까지 올라가야 이제 오리지널 1군들이고. 자, 한 끗발 아래 마필들인데, 자, 그 중에서 7번마 쾌남시대입니다. 자,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도 이놈이 근소하나마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기 1위로 팔리더라도 뭐 완벽하게 이놈 놓고 쫘르락 뚫리고 뭐 이런 배당판은 아닐 것 같아요. 믿어 못 믿어 뭐요 정도 배당판이 아마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7경주는 8마리 출주지만은 먹을 콩이 좀 있겠다. 7번마 쾌남시대가 최근 걸음이 좋죠. 직전에도 상당히 셌어요. 돌격대시 셌는데 뭐 3차권하고 거리를 많이 벌리고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에는 뭔가 좀 말머리가 얘가 좀 어설펐어요. 자연스럽게 취입이 나온 게 아니고 반박자 늦게, 제가 반박 늦게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반박자 늦게 딱 재고 추입을 하는 듯한, 이 새끼가 좀 조금 덜 갔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끝걸음 41초 6임은 거의 날라온 거죠. 자, 7번마 쾌남시대. 자, 요번 경주 약한 편성 속에서, 여기선 두루 와줘야죠. 부담 중량도 아직 54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7번마 쾌남시대가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겠다. 자,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놓고
이 1번만 미래 역사 얘 빼고는 다 어떤 놈이 2, 3, 4, 5, 6, 8 2, 3, 4, 5, 6, 8 어떤 놈이 대가리 갖다 꽂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5번만 마법사나 8번만 신촌바람이 앞선에서 버티기 시도할 놈이고 나머지 이제 2번만 동서제왕 요거 4월 2일날 백판이었죠. 조철이 백판이었던 동서제왕을 놓고 메인 승부 걸어서 한구락 장안가 나왔던 경주죠. 자,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약간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됐습니다. 박석이가. 자, 전현진이 바뀌었죠. 이것도 뭐 승부한다고 봐야죠. 2번마 동서제왕. 3번마 황금구슬도 직전 경주 안득수가 무리하게 외곽으로 무빙 뜨면서 다 와서 또 잡혔던 마필이고. 아, 요것도 수상하죠. 절대패왕. 이 밀포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밀다 포기했다는 얘기였죠. 직전에서 대충대충 광팔다가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회룡포 역시도 재건받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것도 출입으로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주 후차권 잡아내기가 상당히 짭짤한 그런 경주인데, 자, 조철이 요거 메인으로 노리는 경주 이유가 7번 큰암시대에 붙여서 이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놈. 자, 고놈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기승지수도 그렇고 뭐 게이트도 그렇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 깔끔하게 갖다 꽂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제주 7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또갈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제주 7경주 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7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들어가야죠. 자, 부산 경마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은 2경주, 6경주, 7경주라고 했습니다. 2경주, 6경주, 아니, 2경주, 3경주. 2368이죠. 2368. 아, 내가 착각을 했네요. 2368. 2368. 자, 이렇게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메인 승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경주와 8경주입니다. 3경주와 8경주.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부산 왜 자꾸 제주라 그러나? 부산 2경주 국산마 6등급 1200 별정 A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2경주. 자, 요번 경주 부산 경주 첫 번째 승부는 제주는 딸라박스로 갔는데요. 자, 부산 2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갑니다. 약한 상대 만난 10번마 애니라인이죠. 애니라인. 직전에 방구를 한번 꼈죠. 휴양 갔다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경기였었는데 오른쪽 앞다리가 좀안 좋아갖고 휴양 갔다 와서 전진구 최상현 자 이렇게 태우다가 직전 경기에 방구 갔다 나오자마자 유연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 이놈을 좀 이놈이 승부구나 감 잡으시죠. 웬만큼 하신 분들은 직전에 발주도 좋아졌고 앞선 전개 선입 전개하면서
7번 금화 인피니티, 10번 밀크데이에 이어서 3착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뭐, 한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노리셔야 되는 그런 대가리 마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10번마 애니라인을 대가리로 놓고 과연 어떤 놈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러 대의 마필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부산 이경주도 만만치 않은 경주인데, 자, 이런 경주에는 조철이 눈알에 딱 띄는 후차권이 한 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고놈이 한번 걸렸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후차권 한 놈, 10번마 애니라인도 역시나 약한 상대를 만났는데,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방,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 다음에 게이트 역시도 딱 걸린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요게 요번 판에는 짝꿍이구나라고 느낌이 온한 마리, 바로 10번마 애니라인의 파트너가 될한 마리를 노리는, 아마 한 10배?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10번마 애니라인 놓고, 자, 최저배당이 뭘로 갈까요, 이게? 아마 모준호 기수의 이 9번마 퓨전 퀸, 뭐요 정도가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요. 뭐 다른 마필들이 다별볼일 없었기 때문에 이 9번마 퓨전 퀸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런 대로 끈끈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대길이 팔렸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성재 기수가 타고 못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 모준호 기수가 감량 1키로 또 받으면서, 자, 이 퓨전 퀸, 뭐 상대 마필들이 덜덜하기 때문에 이거 좀 팔리는데, 얘보다 더 요번에 찬스를 맞은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놈에다가 예측권 10장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이경주 대가리는 10번마 애니라인이다. 애니라인 놓고 약한 상대 만난 상대 한 놈. 요번에 기승기수도 그렇고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마리. 자, 고놈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현장에서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3경주인데요.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 위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죠, 지금. 수요 프레시에서 강력 추천을 한 요놈을 대가리로 간다. 수요 프레시를 라이브를 함께,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 그놈이구나. 아시죠? 혹시라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 조철의 수요 프레시를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 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5군 강편성이죠. 부산 3경주가 국산 5군에 1200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말씀을 드린 한 놈이 있고, 후차권에 또 강조드린 한 놈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요 프레시를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 3경주 요거 한 마리 꼭 제대로 한방 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요건 상한가 딱 걸렸어요. 구멍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가리 놓고, 대가리만 이상 없이 들어오면 후착은 딱 걸려 있다. 수요프레쉬에서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자, 요거 3경주 메인 승부는요, 수요프레쉬 강력 추천한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승부 한번 볼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수요프레쉬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죠. 부산 육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부산 육경주. 자, 요것도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혼전 경주보다는 축은 서 있는 그런 경주가 꽤 많습니다. 뭐이 꼬랑지 후차들이 혼전이지 대가리는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육경주 대가리는요, 바로 5번 마 오렌지 게라지입니다. 오렌지 게라지. 자, 이번 부산 육경주를 살펴보면요, 거의가 추임마필들이 많아요. 거기가 추임마필들이 많습니다. 그 오렌지 게라지가 직전 경주에도 앞선 전개를 펼쳤죠. 2번매 딱 물고 서승훈이가 잘 몰아줬는데요. 자, 이 5번마 오렌지 게라지 마체도 한 400, 한 7, 80kg 나가고 잘생겼죠. 힘이 좋아요, 힘이. 그 지구력이 좀 좋고 직전 경주부로 걸음이 좀 터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5번마 오렌지 게라지 뭐 제롤라모 새끼인데 혈통은 뭐 그다지 봐줄 게 없지만은 요번 경주 5번마 오렌지 게라지를 놓고 앞에 가는 오렌지 게라지를 놓고 한구라 또 찍어 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후차권에 요것도 후착이 아주 난전입니다. 부산 육경주도 후착이 아주 난전인데요. 아마 글쎄요, 이것도 최저배당이 뭘로 갈까요? 6번마 그레이트 댄스? 6번마 그레이트 댄스. 이것도 유연명이 탔는데 직전 경주에 이 그레이트 댄스가 인기 3위 팔리고, 그 전에 인기 2위 팔리고, 인기 100판일 때는 기어 들어오고, 막상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니까 다 부러졌습니다. 계륵 같은 마필이죠. 다실바에서 이제 결국은 위현명이 선으로까지 넘어왔습니다. 6번마 그레이트 댄스. 저도 이게 직전 경주 엿먹었던 그런 경주죠. 얼라이브 캡틴의 그레이트 댄스 단통이다. 놨더니 3착으로 외곽 돌면서 연병을 떨더니 빠졌어요. 대본의 6번마 그레이트 댄스. 대끼리 마보는 뒤로 돌려놓고.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안 팔립니다.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안 팔리는데, 요번 경주도 선취입 전개로, 꾸역꾸역 때리고 날라올 후차권 경주거리 1800에 딱 걸린 놈 하나. 5번마 오렌지 게라지가 앞선을 정리를 하고 아마 후반부에 호랑지가 접전이 일어날 건데 그중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찬스를 만났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별로 보여준 게 없다. 요번 경주는 확실하게 한번 보여줄 찬스가 생겼기 때문에 부산 육경주 5번마 오렌지 게라지를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 이런 거 최저 배당으로 들어가서 먹으려고 생각하면 승부처로 안 들어가죠. 조철이 노리는 짭짤 달콤한 쌉싸름한 배당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선사드릴 테니까 이것도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팔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삼경주와 팔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는데, 자, 요거 팔경주는 최대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간방 때리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2000m 별정 B형 레이팅 80까지 2등급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자고요. 12마리가 출주를 했는데 뭐 하나 확실한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 없어요. 자,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다고 아마 이 5번마 입상은 아니더라도 4차 나름 뛰었다고 얘가 대가리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자, 요번에 우리가 노릴 마필은 기본 능력이 분명히 이놈이 여기서는 대가리 오고도 남는 놈인데 얘가 좀 기복이 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훈련실 모습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 조판에서는 요놈이 이제 대가리가 한번 올라올 그럴 경주다.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지만 요놈은 대가리 치고 올때 아주 대차로 깨고 날라오는 그런 놈입니다. 요번에 인기도가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마지막 경주 달라박스. 자, 분명 요놈이 기복이 좀 있지만 승부 의지도 분명 이거는 만땅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놈. 요놈도 2등급에서 대가리 상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4,950만 원. 요거 대가리 노릴 놈들이 많이 있지만 조철의 대가리가 분명히 쌍승시까지 올 것이다라는 강한 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부산 팔경주 꼭 적중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오늘 금요 경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도 뭐 준비 열심히 많이 해놨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께 시원한 상한가 또 구경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자, 요거 이제 방송 끝나고 청취 끝나시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저 입금 좀 오늘 저녁 때, 오늘 새벽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찍 좀 해놓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저는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 한번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2, 3, 6,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 7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6경주, 8경주.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금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